가죠. 잡으려나? 개인 잡으려. 그렇지. 전차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 가면 전차가 가요. 아 조금만 잡으려. 궤도이단 났어. 어? 한 대는 잡았네요 전차. 지금 귀신이 보시나요? 아 문제다. 아이고 다음 직원을 기다려야 돼요. 공병 트럭들 지금 뒤로 빼놓고요. 이 안에 지금 보병대 있는 거 계속 격파당하고 있습니다. 증거 났네. 판터. 판터면은 커버가 가능하죠 우선. 근데 문제는 저쪽도 판터가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게 시야가 보이네. 아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오른쪽으로 가냐? 이쪽을 점령하려고 지금 다가간 거가? 자, 발판 부분 나왔고요. 이쪽도 발판 부분 나왔습니다. 판터. 아, 판터가 나타나니까 뒤로 뺐네요. 지금. 아이고. 저 위에 뭔가 움직이고 보병대들이 사직자선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카비님은 좌측 상단에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방어 형태를 갖추네요. 52. 일단은 보병대를 보고 있으니까 경전체가 아니면 여기 뭔가 나타났습니다. 아 움직임이 보여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 여기도 준비하나요? 아 근데 전력이 너무 작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다 판터도 봤는데. 아, 봐봐 여기 움직이잖아. 봐봐요 판터 여기 있죠. 여기 이 제플린을 점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선. 카비님이 여기를 먹고 이렇게 두 개를 먹는다면 신선한 소식이에요. 지금 서로 양측을 치는 상황. 카비님은 여기서 요렇게 치고 그 다음에 피싱은 여기서 요렇게 치고. 어우 점착기까지 오르시네요. 일단은 여기 88밀리가 있기 때문에. 어? 아. 정착이. 격파당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 88밀리 배치를 했는데. 없어요. 이 제플린 너무 쉽게 뺏기면 안 될 텐데. 아, 결국 후퇴를 하시네요. 카빈님 일단은 한동안은 방어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전력을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판터 두 대랑
요거를 쓰는구나. 대처를 하기 위해 지금 스터그를 부는 것 같은데. 전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지금 이쪽 길로는 안 들어오고 반대편 길로 진행을 해서 음세를 떼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4호를 들어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 88mm 드디어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뚫고 있는데 사격하는건 좋은데 이게 88mm의 시야가 확보돼서 타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카빈이도 충분히 역전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병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차들이 움직임이 뭐예요 지금? 아, 때 맞춰서 지금 눈치를 채신 건지 카비님도 88mm를 지금 견인이 장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움직임 안 보이고요. 자, 이동을 하죠. 88mm 전방으로, 판터 전방으로 가죠. 아, 좀 더 가까운 거리로. 아이고, 보병대의 어그로가 걸리셨네요. 판터도 지금 감을 잡은건지 바로 아 역시 뭔가 좀 수상해요. 숲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운세를 펼치실 것 같은데 숲에 있는 장애 요소들을 계속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있어요. 보병대들을 잘 쳤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살짝 막 움직임이 사소해서 이렇게 보이긴 한데 88 사정거리가 안 나죠. 한 요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야지 판터 잡을 수 있을 텐데. 근데 판터 잡으려고 88mm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전차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 증원을 서로 기다리는 것 같네요. 판타도 되는데 네, 움직이고 있죠. 그래도 카비님께서 판단력이 좋으셨어요. 딱 이쪽을 치려다가 적당할 때 딱 빼셔서 이렇게 딱 돌아서 다시 여기에 재배치를 하셨고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못하셨어요. 어? 달까지 서서버리? 할 것 같은데? 얘는 격파하겠네요. 이곳 속이네요. 이거.
지금 중앙에 오긴 했는데 또 나왔죠? 아 타이거 나스오로이야. 저쪽이 나왔는데 다 잘 보이네. 이명기들을 어디로 배치될까요? 지금 아까 보니까 나스오른이랑 타이거 전력이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분산을 하셨네요.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할 때 나무 쓰러뜨리려면 공성 안아저 투석기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 투석기로 나무 쓰러뜨리는데 그게 생각나요. 그런 게 있으면 딱 나무들을 일자로 쫙 부술 수 있고. 자, 이 나스오로 배치된 게 보이죠? T-34랑 그 다음에 우리 판저. 타이거 테크 소리가 어딘가에서 계속 타이거 테크 소리 들리는데 감을 못 잡겠네요. 어디지? 아 여기 있네요. 오. 이쪽에 배치되면 요 집 파괴시키면 다 보이겠네. 저 위치? 이 집을 파괴시키면 저기 위치가 다 보여요. 피시님께서 자주 하시는 집. 와우. 네. 경기 얼마 안 달았습니다. 나중에 좀 돌로 가야 돼요. 타이거. 오.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 기둥이 끝났어. 하트가 굉장히 높은 게 좋아요. 나쁘잖아요. 얘네들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카비님이 굉장히 조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타이거는 어떻게 하나. 네, 저거 잡혔네요. 타이거는. 아이고. 이건 카빈이 되게 잘하셨어요. 이 자체는 좀 이렇네요. 잡으려는 거. 아이고. 또 정글 나왔습니다. 이 퍼스만. 저쪽은 낯설으니 안 움직이네요. 자. 타이거. 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쪽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 88mm가 견인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쪽에 방어하는 전력은 낯설은 타이거 그 다음에 4호전차 하다보입니다. 에이티건도 보이네요. 이쪽이 제일 치열합니다. 요 집만 파괴된다 그러면 바로 직통으로 이쪽과 이쪽의 전투가 교전이 가능합니다. 낯설은 큰일났다. 낯설은이 나타나면 위험해요. 20만 파괴하면 진짜 다 보여요 지금. 아 지금 뒷부분이 88밀리스 먼저 괜찮아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서 배치하는 게 좋을 텐데. 한팔을 좀 더 안쪽으로 막 요 지점에 배치해서 이걸 부셔가지고 저기 견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프트를 한 대만 잡혀갈게요. 뭐가 타이거였네 설마? 자 전차들이 엄청 많아요. 뭐 물론 여기도 지금 견제를 하기 위한 전력이 많겠지만 저쪽은 상당합니다 지금. 잡히나요 이거? 데미지 좋네요. 4호전차 이런데 저쪽은 더 많이 잃었어요 지금. 낫소를 이제 아 여기 나타났네. 낫소를 와우 좋아 한타 하나 개빡시켰네. 잘하고 있어 지금. 오오 좋아 이 낫소를 잡았어요. 낫소를 잡았어요. 벡터 잡았어요 이거. 4호전차가 잘 싸우네. 낫소를 최대 5 4 3 2 1 터집니다. 아 이 낫소 살아있어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낫소를 잡으려고 전력을 다 쏟아붓자. 와우. 지금 예 타이거 테크 수리 중이고요. 움직이고 보이네요. 이거 이거 큰 길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거 격파력 생각일까봐요. 낫소로 움직여주나요? 아 움직여요 낫소. 타이거 잡으셨어요? 얘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미끼가 돼버렸어요. 낫소리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격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전력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뭔가 자존심 싸움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지금 파괴됐을까 아마
그쪽 길을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시야가 바로 쏠 수 있습니다. 집단 보이죠? 괜찮을까요? 증거조차 없고요. 여기도 증거으로 야크트 판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삽방을 노리시는 살짝 뒤로 후퇴하면 좋겠죠. 와우, 궤도 이단을 눌렀어요. 잘하면은 격파 가능하네. 타이거 격파 가능해요. 타이거 격파 가능해요. 두 개 다 격파 가능하겠어요. 지금 잘하면은 지금 보호하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거 봤어요. 타이거 잡았어요. 와, 한턴이 어떻게 돼요? 피해 안 입었죠? 아직도 못했네. 아, 났어요. 잡혔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시작. 잡아요. 정말. 한대 남았던 거, 아까 체력 조금 남은 거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는 전략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시고, 해변물리가 지금 한참 두고 대치라고 하는데, 288 위치를 조금만 더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점 박격포수네요. 지금 보시겠어요? 이 박격포병이 뒤에서 여기 있는 88밀리 잡으려고 박격포를 쏘겠습니다. 박격포가 날아옵니다. 이런 퓨마 한 대가 날아갔네요. 자, 야크트 판터 해야 돼요. 약간 퓨마 지금 팔팔 잡으러 가나요? 나스 잡으러 가네. 으아, 나스 잡혔습니다. 으아, 지금 위험해요. 방금 상태가 좋았었는데 전력 상실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시야도 못 봤나 보네요. 한타 잡았죠?
하나요 사거리? 아 끄트머리를 치고 있네요 지금. 끄트머리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버틱 땅으로 공격 치면은 이렇게 돼요. 아 안 봤었다. 아 이제 그만 써야겠어요. 사거리가 안 닿았어요. 어 잡을까봐 잡을까요? 오! 어 데미지 좋습니다 데미지 좋습니다. 더워. 됩니다. 와우. 해탈.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요. 와. 다시 시작. 중국 온 건가요? 원래 있던 전투기다. 아, 저쪽에 있던 전투기다. 저쪽이 중전차급을 많이 잃어가지고 여기 판타 한 대 있고 야크트 한 대 있고 전력 비슷비슷하네요. 저쪽도 있는 이쪽이랑. 교전비는 카비님이 잘 내셨어요. 타이거도 있었죠 이쪽 좌측에. 전력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이쪽에. 자 우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전력을 다 움직입니다.